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일진전기라는 회사입니다. 이 동사는 그 저압부터 초고압까지 다양한 이제 전압의 전선을 비롯해서 뭐 변전소의 어떤 필수 설비인 변압기라든가 차단기 등의 중전기기 그리고 전력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력기기 등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중전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아마 뭐 OCI나 하나솔루션 등 이런 시장에서 움직이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가 움직이는데 이런 전선, 이런 전기,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배터리 전기차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인해서 당연히 따라가는 게 이 전선 그리고 전력기기 업체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자유를 꿈꾸더라도 이게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서 유럽은 2030년까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이쪽으로 새롭게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이제 확정을 지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이런 전선 그리고 전기 업체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정부에서도 목표를 확실히 했죠. 그 수소나 뭐 가스, 천연가스 이렇게 가지만 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완전 폐기를 이 대통령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원전 쪽에서는 무조건 가겠다라는 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지금은 조금 원전 테마가 조용하지만 어차피 갈 종목이고 갈 섹터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건 또 원전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이제 원전 정책과 함께 또 그 사이드에서 후방으로 따라가는 게 또 이런 전선이나 전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통 여름에 이런 또 전력 블랙아웃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더위나 그리고 전력난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상 고온이라든가 그와 함께 갑작스럽게 지금 전력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여름에 블랙아웃 수혜를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단 일진전기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 낙후된 또 이 송배전망을 다시 이런 또 교체해야 되는 시기 그리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1분기 비수기에도 일진전기 자체는 역대급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집중해 볼 때 일진전기가 다시 한번 지금 가격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선과 전력기기 뭐 대한전선이나 LS 뭐 대원 이런 다양한 업체들도 조금 많이 눌려 있다가 지금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턴 어라운드 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 쪽에 성장세 지속에 따라서 동남아 지역의 이제 전력 인프라 투자가 좀 증가될 예정인데 그와 관련해서 일진전기 역시 이제 아시아 지역 쪽에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서 한번 가격전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볼 때 한번 그 전에 한 최근에 몇 달 동안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이제 또 들어와서 매집을 해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우리가 4월이죠. 4월 달에 이런 기준봉을 삼았을 때 저 이후에 그리고 다시 눌러주고 거래량을 다시 터뜨리면서 최근에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좀 빠졌던 부분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때 전고점을 돌파를 하러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이 거래량을 토대로 전고점 돌파 지금 현재가 6,760원인데요. 6,700원에서 한 6,500원까지 빠져도 더 산다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좀 매수하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5,9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 돌파를 우리가 노리면은 8,000원 이상도 보겠지만
좀 짧게 안전하게 7,500원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일진전기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